안녕하세요, 리아루아예요. 오늘은 이런 반짝반짝한 노트를 만들어봤어요. 길 가다가 보석 가게에서 예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는데 너무 예뻐서 노트로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영상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자, 그럼 반짝반짝한 액체노트를 만들어 가볼까요? 먼저 노트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그려줘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모양을 잘라줄게요. 이건 얇은 필름지고요. 다이아몬드 크기만큼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두 장을 준비할게요. 그리고 나서 내면에 각 1cm씩 체크해 줄게요. 두 장을 겹쳐서 다리미로 다려줄 거예요. 한쪽 면의 작은 부분은 다리지 말고 남겨두는데요. 그 작은 부분으로 물과 오일을 넣을 거예요. 손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다음에는 아크릴 물감이랑 물을 준비해서 하늘색 물을 만들어 줄게요. 약간 민트색이 예쁜 것 같아요. 반짝반짝한 가루도 넣어줄게요. 저는 더 반짝거리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반짝이도 넣어줬어요. 이제 저 필름지에다가 넣어줄 건데요. 아까 다리지 않고 남긴 작은 구멍으로 넣어줄게요. 다음으로는 오일을 준비하는데요. 식용유도 괜찮고 기름이면 상관없어요.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서 필름지에 넣어줄게요. 작은 구멍은 본드나 글루건으로 붙여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붙어서 애를 먹었어요. 이제 테이프로 뒷면에 붙여줄 건데요. 저는 투명 테이프가 떨어져가지고 저런 은박 테이프로 붙여버렸어요. 투명 테이프로 붙이면 더 깔끔하겠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라인 테이프로 더 다이아몬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붙여봤어요.